변호사가 공탁금을 의뢰인한테 받아가지고 법원에 안 내고 지가 썼어요. 그거를 어떻게 품위유지 그 위반이라고 해서 징계를 해요. 횡령이죠, 그거는.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현민 씨와 이태경 씨.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궈온 사업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휴대폰 납품을 약속했던 계약자가 도망가면서 사업이 휘청거렸습니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방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탁 판매 계약을 도와줬던 이모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했고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변호사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보였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약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친구나 저나 뭐 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당연히 이제 변호사한테 모든 걸 맡기고 변호사 진행하는 걸 신뢰하고 있었죠. 약 1년의 기다림 끝에 재판은 승소했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받은 판결문엔 두 사람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돼 있었습니다. 위약금 2억 원.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상받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측이 항소했다는 겁니다. 이제 2심 승소는 별도인가? 별도예요. 이건 여기서 정상 끝난 거고 그건 이건 따로 해야 돼요. 그거는 얼마 정도? 보통 이건 한번 진행했었으니까 이제 금액을 할인을 해드리죠. 330 정도.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좀 마련을 해가지고 330인데 또 지금 힘들어요. 지금 저희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금도 못 냈어요. 다시 수입료를 마련해 지불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에게 건네진 소송 비용은 약 1,700만 원.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런 거야.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사건 기록도 받은 것도 없고 사건 번호도 받은 게 없다. 아, 2심 들어갔다. 이렇게 막 집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경찰이어가지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판결이 이상하대요. 걔가 준 거 맞아요. 보여줬죠. 판결을 잘못했다고. 이 변호사가 보내준 판결문. 언뜻 보면 형식을 갖춘 듯했지만 사건 번호를 비롯해 빠진 부분이 여럿이었습니다. 막 판결 올라온 거에는 뭐 사건 번호 뭐 이렇게 쫙 돼 있고 맨 마지막에 판사 도장 탕탕탕 찍혀 있고 네. 밑에 뭐 어디 법원장이었고 큰 도장 탕 찍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사건 번호는 저희가 뭐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사건도 나중에 종결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 확정되고 나면 거의 다 번호 부여 다 그 정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대리인 통해서 하고 계신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에게 물어봤지만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설명할 뿐 결국 법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소리냐? 저 이렇게 변호사로부터 판결문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판결문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만이가 그거였어요. 이 사람 변호사 맞냐? 이 사람 개인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다. 홈페이지에도 얼굴 나온다. 내가 법조계에서 거의 한 40년을 일을 했다. 근데 나는 이런 양식의 판결문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판결문은 가짜였습니다. 태경 씨 이름으로 소장조차 접수된 적이 없었고 재판도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변호사를 만나서 2년이라는 뭐 시간 동안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지. 잘 확인을 했어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확인을 하는 건 있죠. 당연히 확인을 안 했어요. 뭐 재판 됐냐, 뭐 간했다, 뭐.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확인을 해요, 솔직히. 이 변호사가 연락을 끊어버리자 태경 씨와 현민 씨가 법무법인 대표에게 이 변호사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때서야 이 변호사는 두 사람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정신병. 정신병이요? 저 정신병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번하고 좀 심하게 왔다. 이 정도로 심하게 오는 게 오는 건데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 일단 제가 한 3억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친 새끼가 베트남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못 잡아야죠. 그런데 이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일도 있지만은 또 항상 더 있어요. 그렇게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좀 안 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게 그래서 지금 그 건이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세 건이에요. 이 변호사의 고백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한명훈 씨.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오세요? 아니, 대리 마치고요. 일 마치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쉬시는 거예요? 저녁까지 일하실 때? 아니요, 지금 이제 빨리 쉬고요. 12시에 또 알바 있어가지고. 명훈 씨는 이 변호사 때문에 단란했던 가정도 잃고 재기의 희망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4년 전 건축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다는데요. 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이제 그냥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를 만났을 때는 아 이거는 100% 저희가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죠 라고 강하게 얘기해서 막연하고 불안한데 그렇게 확신을 주니까 이제 믿고 맡겼던 거죠. 소송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고 재판은 다행히 승소했습니다. 변호사님. 아, 승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소 기각. 제가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아, 예, 못 봤어요. 네. 아, 사실 졸려서 못 본 것도 있어. 아, 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재판에서 이긴 명훈 씨는 채무자가 맡겨둔 공탁금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돈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이 변호사는 복잡한 절차를 얘기하며 미뤘습니다. 그 공탁금 이제 받는 걸 신청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나왔으면 그냥 그 공탁금 그냥 바로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탁금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거를 제3자가 가져간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요, 그 우리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네네. 남들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탁금 회수하자 하고 얘기했는데 뭐 2주 기다려라, 3주 기다려라 계속 이제 그때부터 기다림이 됐는데 어느 순간 되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명훈 씨가 받아야 할 6천만 원은 1심 재판이 끝난 2년 전에 이미 이 변호사가 대리 수령해 버렸던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아까 정 너무 흥분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공탁금이 22년도에 찾아갔대요. 네, 열심히 끝나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데 제가 지금 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고 나는 제정신 같아 지금?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살면서 충격받아서 다리가 풀려봤던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공탁금이 그 자본금이 될 거였기 때문에 그 준비를 엄청 했었는데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해야 하는 명훈 씨에게 6천만 원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명훈 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서도 아직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이 변호사가 일하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임료와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대충 책임이라는 건 제가 인정할게요. 뭐 인사로 들어오면 저희가 책임을 채우거나 이럴 수도 없는 부분인데 네.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의뢰인분들도 말라고 하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저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피해자분들 제가 볼 때는 이 X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변호사의 입장이 입장이라는 것과 동일 선상으로 받아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준비할게요. 그냥. 법무법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 변호사가 제작진과 만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먼저 약 2년 동안 소송을 하는 척하며 수임료와 공탁금을 받아간 뒤 결국에는 가짜 판결문을 전해준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하더라도 330만 원 정도? 제가 판결문 거의 비슷한 그 문서를 만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드렸던 그 사실은 다 모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문서 위조나 행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지금 근데 그런 법리적인 판단을 좀 말씀드리기는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당연히 의뢰를 했던 의뢰인들은 당연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판결문이 나왔다는데 왜 안 보내주냐 이런 독촉에서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명훈 씨가 받아야 할 공탁금을 몰래 수령한 뒤 2년 동안 속인 사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수령하겠다라고 보고하고 수령하신 거예요? 네. 수령해 간지도 몰랐다 그러시던데요. 인정한 거는 님께서 법원에 가서 그 확인을 하신 뒤에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뭐 다 돈 문제죠.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 법인 계좌로 들어왔었고 그 비용은 저희 법인 뭐 직원들 비용 급여나 법인 유지 비용, 뭐 월세, 예금 등 비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의뢰인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집 아예 내놨고요. 그 정신보험도 해약하고 또 사실 이 법인에 제가 출전 자금도 좀 있고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그거 다 처분하려고 합니다. 현재 피해액의 일부를 반환한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2심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송을 지게 만든 재판에 나오지도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의 변호사 사건. 2023년 불량 변호로 입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이기철 씨. 주원이 영정 사진 여기 이렇게 있고요. 9년 전 16살의 세상을 떠난 딸 주원이의 죽음에서 학교 폭력의 흔적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 책임을 밝히고 싶었던 기철 씨는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7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변호를 맡았던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호 때문. 1심에서 2번, 항소심에선 3번이나 법원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패소하게 된 겁니다.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상고의 기회마저 소멸시켰습니다. 정말로 당신 뭘 하고 있다 이 지경을 만들었냐고 물었던 게 전 진심이거든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전일 괴롭힌 가해자들, 외면한 사람들, 방관한 사람들, 교육청, 경찰 이 사람들보다도 더 최악인 짓을 한 거죠.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피해자인 기철 씨는 딸의 영정사진을 안고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만천하에 드러난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호가 어떤 징계를 받을까로 모아졌는데요. 피해자 이기철 씨는 줄곧 권 변호사의 영구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징계 결과는 정직 1년이었습니다. 온 천지가 지금 권경애가 엉뚱한 짓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변현만 이렇게
변호사 보호하기만 급급한가요?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현재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3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 논설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권 변호사의 징계에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제명 의견을 주장한 사람은 법조인이 아닌 논설위원 혼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검찰이나 법원 뭐 이런 어떤 데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제 위원을 구성을 하기는 하지만 변호사에 대한 어떤 조금 온정적인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숫자를 한 50%나 60% 정도로 좀 제한을 하고 나머지 인원들을 비법조인으로 해서 좀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대부분이 법조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경징계 위주의 징계 처분을 보고 실제 불량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당한 의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변호사의 가짜 판결문 피해자인 태경 씨와 현민 씨는 변호사들의 징계 내역을 살펴본 적이 있다는데요. 의뢰인의 돈을 몰래 횡령해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공탁금을 의뢰인한테 받아가지고 법원에 안 내고 지가 썼어요. 그거를 어떻게 품위유지 그 위반이라고 해서 징계를 해요. 횡령이죠, 그거는. 일반 직장에서 그 거래처 대금 들어온 거 지가 썼다 걸렸어요. 공금 횡령으로 바로 들어가고 바로 잘리잖아요. 근데 벌금 내고 끝내고 그리고 거기에도 제명도 안 써요. 저는 품위유지 위반 써놓은 거 보고 아주 진짜 꼴값들에 떤다. 법을 몰라서 다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하게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변호사일 것입니다.